이리 오너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따똥. 누구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관우PD님, 오셨어요? 오늘 저를 인터뷰하러 오셨다 들었습니다. 문화PD가 엊그제 발대식을 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영상 촬영 중이네요. 문화PD를 하면서 느낀 것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며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네,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지혜빈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PD 21기 문지혜입니다. 저는 전통과 문화를 좋아하고 파이널 컷만 조금 끄적여본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화 PD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PD보다는 문화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다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 자기소개 영상도 올려야 한다고 하고 온라인 면접도 보고 아,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더라고요. 영상에 대해 잘 몰라도 할수 있도록 매니저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영상 교육, 저작권 교육, 영상 기획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던 게 영상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활동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문화 PD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화 PD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 제작 과정이 따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든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부여 정림사지 박물관에 있는 메타망원경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현재는 볼수 없는 옛 건축물을 메타망원경을 통해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문화 PD로서 첫 영상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첫 달에 다행히 우수작으로 뽑혔는데 그걸로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3회차까지 전통 문화와 연관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과정 중에 좋았던 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PD라는 이름으로 박물관 학예사님이나 회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그 내용을 영상에 넣음으로써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관우님 왜 수영 잘하세요? 수영? 뭐라 수영을 왜 그래요? 잘했어요? 그런데 수영 있네.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관우님 저희 또 장소를 옮겨볼까요?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네. 여기 예쁜 데 찾았어요. 우와. 저 춤추는 거 샀어요. 보여줄게요. 영상으로 잘 담아주세요. 꽃향기만 남기고 간다.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되게 뻘쭘하게 보이네, 갑자기. 박수라도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박수가 이건가? 아. 네, 확실히 지혜님은 전통과 문화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되게 독창적인 영상을 지금까지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보신 이제 영상 중에 가장 소개하고 싶은 디지털 신기술이 있다면 혹시 무엇일까요? 4회차 때 약자 프렌들리를 이끄는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술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진짜 시각장애인 분을 섭외해서 온라인 쇼핑 보조 어플을 체험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과일이랑 신발조차도 온라인으로 사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온라인으로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하면 하루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AI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상품의 시각 데이터를 텍스트로 읽은 다음에 챗 GPT처럼 물어보는 질문에 맞게 상품을 추천해 주거든요.
영상을 찍기 위해 저도 사용해봤는데 이런 기능이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에게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샴푸를 사고 싶은데 검색했을 때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누가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럴 때 이 기술을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는 기술이 약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이제 문화PD가 끝나잖아요. 네. 실제로 6개월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계속 해왔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활동이 돼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매달마다 영상을 한 개씩 혼자 만들고 벌써 6개의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게 스스로 대견하고요.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 내년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하는 설렘과 걱정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지원하고 싶어요. 같이 활동하는 문화PD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매 회차 동일한 주제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찾았지?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를 풀어냈지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 속에서 회차가 끝나면 우수작을 뽑는데 거기에 뽑히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이란 어떤 걸까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